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 타이젠 국가대표 최강리그 시작합니다. 백홍석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 LG벨 국내 선발전이 있었죠. 우리 선수들도 최강리그는 잠시 중단을 하고 국내 선발전을 치렀는데요. 요즘 인터넷으로 많이 두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요즘 인터넷 대국이 좀 일상이 된 느낌이 있고요. 뭐 선수들 또한 인터넷 대국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전혀 거부감은 없을 겁니다. 네, 선수들이 평소에도 인터넷 대국을 통해서 연습을 많이 하고 있긴 하는데 공식 시합에서는 두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느낌이 또 생소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시합으로는 처음 했었기 때문에요. 저도 했습니다. 하지만 약간은 어색한 느낌이 있었지만 뭐 그래도 전혀 문제는 없었습니다. 네, 자 최근 인터넷 대국이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오늘은 어떤 대국 펼쳐질까요? 먼저 대회 정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0 타이젠 국가대표 최강 리그입니다. 자, 대회 방식은 이 각조 10명씩 이루어져서요. A조, B조 나누어져서 풀리그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남자 국가대표 8명, 여자 국가대표 1명, 청소년 대표 1명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리그전을 진행을 해서 각조 1위와 2위가 2위를 가려서요. 최종 순위 결정전을 치르게 되겠습니다. 자, 우승 상금이 2,500만 원, 준우승 상금은 1,000만 원이 주어집니다. 자, 제한 시간은 각자 1시간에 1분 초읽기 3회가 주어지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세계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 세계 대회 진행 방식인 이 1시간으로 많이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한 시간이 충분히 있는 것이 연습하기에 충분히 좋습니다. 네, A조 대진표입니다. 지금 두 판씩 치루어졌는데요. 신진서 선수 1승 1패고요. 변상의 김지석 선수 1승 1패씩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국가대표 최강 리그여서 그런지 어느 한 선수가 크게 앞서 나가기보다는 서로 이렇게 물리고 물리는 먹이사슬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1승 1패가 대부분이고요. 그중에서 오유진 선수의 2승이 눈에 띕니다. 그렇습니다. 서현준 선수도 2승을 달리고 있네요. 네, 이어서 B조 보시겠습니다. 자, B조는요, 한 차례씩만 대국이 이루어졌습니다. 신민준, 강동윤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고요. 원성진 선수, 김정현 선수, 문민종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김정 선수는 이 첫 판에 원성진 선수에게 좀 아쉽게 패배를 했고요. 또 신민준 선수는 박정환 선수의 쾌승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출발이 좋은데요. 오늘 보내드릴 대국은요. 먼저 B조로 가보겠습니다. 자, 신민준 선수와 최정 선수의 대결인데요. 이 두 선수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마지막 대국이 2015년 3월이었었는데요. 5년 만에 만났어요. 뭐 두 선수가 5년 동안 굉장히 많은 성장을 거뒀고요. 그때의 대결과 지금의 대결은 아마 굉장히 다를 겁니다. 그렇죠. 네. 이 5년 전에는 신민준 선수의 랭킹이 56위였었고, 최정 선수는 96위였습니다. 참 두 선수 모두 이 5년 동안 많은 성장을 보여주었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뭐 두 선수 모두 뭐 한 선수는 뭐 70등 이상 올렸고요. 뭐 신민준 선수는 이제 거의 3등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뭐 엄청나게 많은 성장을 거뒀다고 볼 수 있고 뭐 이제는 한국 대표하는 그런 기사들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민준 선수와 최정 선수 초일류로 성장해서 5년 만에 만났는데요. 오늘 대국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합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현재까지 2승 2패 팽팽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지금까지의 상대 전적은 좀 의미가 없을 거고요. 네. 뭐 두 선수가 일단 많은 발전을 이뤘기 때문에 네. 좀 더 수준 높은 대국이 될 거거든요. 이제부터가 진짜 승부입니다. 네, 자 진짜 승부 오늘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B조입니다. 신민준 선수와 최정 선수의 대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20 타이젠 국가대표 최강리그 생각시간 각자 1시간 1분 초읽기 3회가 주어집니다. 오늘 대국 신민준 선수의 흑번이고요. 최정 선수의 100번이네요. 최근 신민준 선수의 성장세가 또 놀라운데요. 네. 굉장히 좀 자유롭게 두면서 고승률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선수의 발전도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현재 랭킹 3위에 올라와 있는 신민준 선수인데요.
아, 얼마 전에 신민준 선수에게 엄청난 기회를 좀 놓쳤어요. 어떤 기회죠? 그 맥심 커피백 결승전이었었는데 아무래도 우승을 노리고 있었겠죠. 하지만 아쉽게 또 이진 선수에게 0대2로 패배를 당했는데요. 하지만 뭐 준우승도 충분히 좋은 성적이고요. 뭐 4강전에서 또 라이벌이 신진 선수를 꺾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 군입대를 앞두고 있었던 이지현 선수는 또 우승을 차지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었고요. 신진 선수는 사실 신진서 선수에게 상대 전적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하지만 최근 두 판 연속 아주 중요한 대국의 승리를 거두면서 좀더 자신감이 올라온 듯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징크스를 깼다는 점에서 뭐 엄청난 성과를 이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좀 까다롭고 어려운 상대에게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좀더 자신감도 올라가고요. 본인 스스로 있어서 한 단계 성장했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 높거든요. 두 선수 모두 양화점을 들고 나왔고요. 3-3이 아닌 나를자 걸침이 등장했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걸치는 수는 사실 잘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제 보통은 대부분 이쪽을 걸치거나 뭐 3-3을 파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두고 지금 이렇게 두는 수가 한 1년 정도 전에 좀 유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또 최근엔 또 많이 안 떠지긴 합니다. 유행이 계속 돌고 있는데요. 참 그런 점도 이 바닥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예전과 비슷한 부분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한때 유행했었지만 돌고 돌아서 나중에 다시 쓰는 그런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삼삼 침입. 모든 선수가 그렇겠지만 또 신민준 선수 특히 포석 연구를 열심히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뭐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새로운 시도를 가장 많이 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관전을 했을 때 저는 최근에 신민준 선수의 바둑이 가장 재밌더라고요. 예상 못한 곳에서 전투가 많이 일어나고 또 약간 창의적인 수법을 많이 들고 나오기 때문에 배울 점도 많습니다. 이 선수에게요. 보통 전투형 기사들이 보여주는 그 전투와는 또 다른 느낌의 전투일까요? 뭐 아무래도 전투를 걸어감에 있어서 이 선수들이 많이 좀 어려움을 겪는데요. 굉장히 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이 생각 못한 수를 두거든요. 뭐 그런 점이 뭐이 선수에게 좀 특별하다. 뭐 그런 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러고 보면 신민준 선수가 번뜩 있는 수를 자주 보여주는 것 같긴 해요. 사실 어렸을 때 그런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이 어느 정도 초연료가 됐을 때좀 안정적인 기풍으로 가는 것이 보통인데요. 사실 이 선수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좀더 저단진이 있었을 때는 약간 안정적인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더 창의적이고 공격적이다 이런 느낌 받습니다. 여기를 하나 걸쳐 두고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크게 변하진 않았습니다. 보통이라면 사실 여기 하나 걸쳐져 있기 때문에 이쪽 하나 걸쳐져 있기 때문에 백이 이런 쪽을 맞고요. 여기를 밀고 이런 식으로 진행했을 때 이렇게 꺾고 가는 자세가 좋거든요. 아마 이 진행 있을 때 신민준 선수가 아마 새로운 수를 들고 나가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제 아무래도 상대가 뭔가 들고 나온 것 같으니까 일반적 놓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막아갔다면 조금 더 복잡하게 진행이 되었을 것 같고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최근에는 거의 이쪽으로 막는 것을 거의 못 봤거든요. 네. 이쪽으로 막는 것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쳐가서 하변 진영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최정 선수는 이렇게 3-3 파는 것보다는 좀더 이런 식으로 돌들이 좀 부딪히는 걸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이정석을 쓰거나 네. 특히 좀더 과감하게 이렇게 두게 된다면 좀더 어려운 진행이 됩니다. 뭐 최정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전투력이 있기 때문에요. 네. 좀더 돌이 붙는 정석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두 선수의 대국이라면 오늘도 전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요. 무난하게 흘러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최정 선수는 누구랑 두더라도 이 중반 힘으로서는 자신 있다. 뭐 이렇게 항상 대국으로 보여주거든요. 네. 신민준 선수도 절대 물러서진 않습니다. 이쪽으로 오니까 가장 무난한 것은 역시 3-3이었는데요. 네. 이렇게 뒀다는 것은 이렇게 두고 이렇게 뒀을 때 나중에 이한점을 공격을 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또 손을 빼기도 좋습니다. 근데 신민준 선수가 조금 더 멀찍이 좀 느슨하게 협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정석이 아니라 조금 더 변칙적으로 모양이 그려지는 것일까요? 네, 보통 이쪽으로 협공을 가면요. 백이 이쪽으로 둘 수도 있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 둘 가능성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는 것이 싫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지금 3-3 파져 있는 이 백의 세 점이 이쪽으로 또 왔을 때 압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돌의 효율을 이쪽에 살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흑으로서는 그냥 두는 것도 있었는데요. 좀더 보통이라면 이쪽을 두고요. 이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쪽을 가는. 자, 이 수법은 이쪽보다는 아무래도 이쪽에 좀더 힘을 실겠다. 이런 뜻이고요. 이것도 하나의 정석이 됐습니다. 네. 똑같이 이렇게 됐을 때 이쪽으로 오면 지금 여기를 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먼저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리 안 했다고 해서 손해는 아닌 건가요? 약간 손해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똑같이 이렇게 됐다고 봤을 때요. 이쪽에 있으면 물론 이쪽으로는 흙이 득이지만 사실 이쪽으로는 손해거든요. 백이 다가 왔을 때 힘이 다르군요. 네.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백도 지금 당장 귀를 차지하나요? 뭐 가장 보통이라면 붙이는 것이 보통인데요. 아, 지금 하변 쪽으로 안녕을 만들었습니다. 서로 좀 그냥 초반이지만 재밌는 것은 이제 이쪽으로 두는 것과 흙이 사실 약간 비틀고요. 백도 이쪽으로 두는 것이 보통인데 또 약간 비튼 거예요. 서로 조금씩 비틀어가고 있네요. 초일류들의 특징은 상대가 해달라는 대로 절대 안 해준다. 이게 가장 공통점으로 볼수 있거든요. 사실 큰 차이는 없지만 네. 약간의 심리전이 될수 있습니다. 자, 손을 돌리고 우상기로 향합니다.
지금 하변은 흙이 당장 돌 필요는 없는 건가요? 네, 이쪽을 씌우더라도 혹시 이곳에 탈출이 있기 때문에요. 뭐 전혀 공격될 돌은 아니고요. 또 이쪽으로 오더라도 손을 빼기도 좋습니다. 네. 네, 손을 또 빼도 다음에 공격 이렇게 하면 어차피 이렇게 나갈 수 있고요. 역시 위쪽으로 씌우면 이쪽이 있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탄력이 좋은 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이 매력적인 이유는 보통 이쪽으로 이렇게 둬서 약간 누르기가 좋은데 여기에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전투를 벌일 수가 있거든요. 아, 네. 네, 이 한 점이 도움됩니다. 흙의 모양을 지우고 있고요. 최근에 이렇게 걸쳐진 데서 걸치는 수를 정말 많이 둡니다. 이런 자리가 워낙 좋다. 네.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죠. 근데 지금 여기 왔다는 것은 흙이 이렇게 와서 이 협공의 자세가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은 건가요? 이렇게 들어갔을 때 약간 어려움도 있고요. 사실 집이 되더라도 그렇게 큰 집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협공 자세가 별로 안 좋다. 그런 뜻입니다. 이 수는요. 그렇다고 이 백을 가만히 냅두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방식으로 좀 공격을 생각해 봐야 될까요? 그래도 무난하게 이렇게 두고 사실 이게 가장 무난하고요. 네. 좀 더 타이트하게 둔다면 바짝 와서 네. 좀 더 바짝 와서 이런 식으로 진행됐을 때 네. 이 수의 장점은요. 항상 여기가 선수기 때문에 이 귀의 맛이 좀 덜 신경 쓰인다는 겁니다. 네. 간접적으로 또 귀까지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인류들의 좀 바둑을 좀 보게 되면요. 네. 초반에는 굉장히 좀 빠르게 좀 감각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어렵다고 생각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돌이 빨리 나옵니다. 좀 시간을 비축하는 경향이 있군요. 네. 그리고 또 그만큼 이 공부, 훈련이 잘 돼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서 과연 협공을 어느 간격으로 다가갈지. 사실 이런 수가 무난하긴 한데요. 근데 이 수의 단점은요. 여기서 손을 빼더라도 압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다음에 압박을 하기 위해서는 또 여기를 와야 되는데 네. 사실 여기 한 수가 좀 값어치가 없습니다. 네, 좀 느슨하군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좀 멀리서 오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타이트하게 가서 바로 뭐 결정짓는 네. 뭐 그런 경우의 수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전처럼 두 칸 높은 협공, 가장 일감이 되는 수인데요. 이 협공은 좀 적극적인 협공일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바로 일단 손을 뺄 수가 없고요. 이쪽을 맞았을 때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여기 한 방이 워낙 아픕니다. 네. 이렇게 모양이 무너져요, 이렇게요. 그렇기 때문에 백도 계속 이렇게 응수를 해야 되고 여기서도 손을 뺀다면 뭐 이런 데를 압박으로 와서 자꾸 모양을 망가뜨릴 수가 있거든요. 아마 백도 이곳 하나 교환하고
정말 싸움을 하고 싶다면 들어갈 것이고요. 네. 이제 이렇게 뒀으면 이제 이쪽은 여차하면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사실 이쪽도 압박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복잡해지죠. 방향을 바꿔가는군요. 좀더 무난하게 둔다면 중앙으로 와서 네. 사실 어차피 여기는 집을 지켜주더라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백이 변으로 침입을 했을 때 흙도 차단하는 것은 당연한 수죠? 이렇게 두고 뭐 위쪽으로 둘 수도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진행됐을 때이 공격을 하려고 공을 갔는데 그게 너무 쉽게 살아버리잖아요. 네. 네, 이것은 네, 백이 잘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협공한 흑의 위도와 맞지가 않기 때문에 같이 차단을 해서 전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백은 여기 세수, 네. 백은 여기 네수, 여기까지 하면 7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흑이 싸움을 피하면 손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도 백이 핵마를 할때두칸 보여주셨는데, 뭐한 칸도 있을 것이고, 나를 자도 있을 것이고요. 이 각각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이렇게 두게 되면요. 이거의 최대의 단점은 다음에 흙이 이런 식으로 압박을 왔을 때이 악수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네. 이렇게 또안 좋은 모양으로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에 이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아, 흑이 나를 자로 다가온 수가 재밌네요. 그렇습니다. 뭐 바로 끊지는 않더라도 여기에 압박감을 줄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흑이 나를 자 주기 전에 백이 먼저 입구자로 찍고요. 붙이고 삼삼 침입하면 안 되나요? 지금 당장은 이렇게 하게 되면 이를 끊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쪽이 약점이 워낙 많아서요. 네, 당장은 안 되죠. 네, 그렇네요. 그래서 뭐 이쪽이 두터울 때는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좀더 만약에 주위가 백이 두텁다면 여기 압박을 주고 흑이 이것을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는 것은 또 대약수거든요. 네. 보통 그냥 받아야 되는데 또 이쪽으로 싸우고. 그러니까 주위가 두터울 때는 이런 수가 강력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또 그런 정도의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가장 이 수가 좀 무난하죠. 네. 그렇다면 한 칸은 어떨까요? 좀 발이 느린가요? 이것은요, 이것도 장단점이 분명합니다. 네, 이거는 일단은 흑이 바로 이렇게 교환을 했을 때 전혀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약점은 좀 줄어들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수도 바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한 칸이기 때문에. 백도를 좀 무겁게 만드네요. 이렇게 두 칸이라면 네. 이렇게 교환하는 것은 여기서 하나 더 밀어주는 것이 굉장한 악수이기 때문에 네.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둘수 있는데 네. 전부 장단점이 있습니다. 초반에 제일 많이 두는 것은 역시 두 칸이잖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중앙으로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네. 한 칸보다는. 발빠른 행마로 타개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2020 타이젠 국가대표 최강 리그 비주입니다. 신민준 선수와 최정 선수의 대결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 2020 타이젠 국가대표 최강리그 B조 2라운드입니다. 최정 선수와 신민준 선수의 대결. 자, 최정 선수 핵마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세 가지 핵마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일감이 되는 수는 가장 발이 빠른 두칸 행마였고요. 자, 실전에서는 날일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 수의 의미는 최정 선수답게 역시 강력하게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좀 더 많아 보이거든요. 조금 더 타이트한 느낌이 있군요. 네, 지금 여기는 바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 네. 이런 자리를 왔을 때 굉장히 답답합니다. 네. 흑은 계속해서 집이 되고 백은 계속 모양이 좋지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또 했을 때. 네. 계속 무거워지고요. 네. 지금 이렇게 했다는 것은 지금 이쪽을 들어와서 바로 전투를 걸어가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요. 지금 최정 선수가 변으로 침입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두 칸으로 행마를 하고 침입을 하는 것과 실전처럼 날을자 행마를 하고 침입을 하는 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지금 여기를 뒀기 때문에 지금 귀의 맛은 좀 더 강력하게 노를 수 있거든요. 가만 보시면 이렇게 진행된다고 봤을 때 여기 정도는 선수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이제 그렇다 보시면 이제 여기를 들어오면 보통 여기를 차단해야 되는데 네. 지금 여기가 선수가 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렇게 두고 들어갔을 때 여기서 또 득점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을 수가 없습니다. 네. 바로 수가 나기 때문에요. 변으로 침입을 했을 때 조금 더 쉽게 싸움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최정 선수의 생각이군요. 지금 굉장히 강수고요. 네. 반대로 결국 이렇게 차단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갔을 때 가장 이제 좁게 나가 있기 때문에 네. 크게 이렇게 공격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네요. 네. 이 수가 여기 있었다면 잘 씌워지지가 않잖아요. 네. 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날을자로 행마를 했고요. 한 칸 더 이 중앙 쪽으로 올라와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좀 공격을 더 노리는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여기 함부로 들어갈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고요. 결국 이쪽에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여길 씌우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렇네요. 네. 행마가 딱 나오네요. 그리고 이렇게 악수를 둬주면 네, 이거는 또 역시 집으로 굉장한 악수고요. 네. 약간 강수고 이것도 강수입니다. 네. 이 부분의 행마에 있어서 두 선수 모두 좀 전투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타이트한 행마로 두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백도 여기를 뒀기 때문에 뭐 무난한 수는 쉽지가 않아요. 결국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이런 걸 결국 또 선수를 당해야 되고요. 이런 자리도 나중에 선수가 되기 때문에 네. 백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 기세를 이어나가서 계속 침입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모양을 정비를 하는 것이 나을까요? 일단 지금은 사실 여기를 뒀기 때문에 네. 또 약간의 맛은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이렇게 두더라도 이곳에 약점이 있어서요. 뭐 이렇게 해도 백이 강하게 둘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노리긴 좀 어렵고요. 뭐 이쪽을 노리는 수법을 택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악수를 하지만 여기 들어갔을 때는 머리가 나와 있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악수를 주는 것이 조금 아깝다면 먼저 한 칸으로 모양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앞서 보여주신 그 건너 붙이는 변화 있잖아요. 네. 그 변화를 노리는 것은 어떨까요? 일단 여기를 두면은 하나 지켜서 좋긴 한데요. 네. 흑도 이쪽으로 아마 지킬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결국 또 이쪽이 선수가 되기 때문에 약간의 또 여기 강력함도 떨어지거든요. 그렇네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아, 저는 이 한 칸으로 건너 붙이는 수와 변 침입하는 것이 맛보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 흙도 간접적으로 귀를 보강하는 수가 있었네요. 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칸으로 자, 모양을 정비하는 선택을 했는데요. 조금 더 모양을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사실 한 칸이랑 비슷한 의미는 있는데 네. 좀 더 이쪽을 갔을 때 이쪽을 누르기가 좋잖아요. 아, 네. 다음 행마가 좋다는 겁니다. 수익기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당장의 최선의 수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수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맞춘다든가 네. 이런 것이 사실 더 중요해졌잖아요. 네. 그런 것을 바탕으로 이 형세 판단도 하고 수익기를 하기 때문에 그 점이 반드시 좀 필요합니다. 네. 이 수가 분명히 좀 더 활발한 모양은 되지만 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또 신경이 계속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변을 지키면서 귀까지 보강을 하는 자, 모양을 안정적으로 정비를 했고요. 이런 자리는 사실 정말 좋은 자리고요. 이쪽에 약점도 노리고 일단 이 약점도 없애고요. 네. 여기 붙이는 약점도 어느 정도 없앤 겁니다. 아무래도 백이 조금 더 호방한 행마를 보였기 때문에 두 칸 그리고 밭전자 이 사이가 신경이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는 신경이 쓰이지만 계속 여기가 만약에 두터워진다고 봤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두터워진다고 봤을 때 여기가 두터우면 다음에 여기 공격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씌우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또 씌워가면 네. 여기에 활용수단이 분명히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보통 이렇게 중앙 쪽에 돌이 와 있다는 것은 당장의 집으로는 말을 못하지만 결국 나중에 그것을 이용해서 득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기분 좋은 자리입니다. 흙도 지금 당장 나와서 끝낼 수는 없는 거죠. 여기를 끊더라도 여기를 가만히 늘게 되면 여기를 들어갔을 때 네. 좀 괴로워요. 이쪽도 여기가 선수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고요. 이 자체로도 여기가 답답하고요. 네. 지금은 만약 이렇게 받게 되면 이렇게 두텁게 받아두더라도 다음에 또 여기가 선수기 때문에 백의 자세가 상당히 훌륭한데요. 여기가 튼튼하면 사실 이렇게 두고요. 여기 막는 것도 강력하지만 뭐 이쪽으로 막고 아, 두더라도 네. 여기 두 점이 공격당할 수가 있습니다. 배석에 따라서 다시 맛을 노릴 수도 있겠네요. 먼저 물어봅니다. 네, 굉장히 의외로 빠르게 전투를 걸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예상 못한 강수거든요. 또 여기가 바로 막으면 이쪽을 일단 모양을 안 보고요. 여기 차단도 있고 다음에 또 이런 데로 왔을 때 여기도 굉장히 답답하고요. 네. 그런 와중에
사실 좋지 않은 모양이거든요. 이 모양 자체가. 하지만 역습을 바로 왔습니다. 흑에게도 위험 부담이 있는 수인데요. 일단 이 수는요. 이제 이렇게 받는 것은 이 수가 싫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는 것은 근데 여기가 계속 두터워지기 때문에 또 싫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행마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웅수를 물어보고 있는데 큰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최종 선수의 선택입니다. 네, 묘한 것을 뒀어요. 네. 당장 보기에는 이렇게 하고 지금 이렇게 뒀을 때 바로 이렇게 두지 않으면 좀 이상하거든요. 계속 몰아붙일 수 있나요? 네, 이렇게 됐을 때 네, 잡긴 잡네요. 아, 네. 근데 이게 꼭 잡는다고 우세하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거든요. 당장 이렇게 두는 것은 뭐 이렇게 둬서요. 좀 이쪽에 맛이 나쁘긴 합니다. 아, 백두요. 네. 선수 듣는 자리가 맞네요. 저기 다 선수기 때문에요. 여기가 넓어지거든요. 네. 근데 백도 이렇게 하나 밀고 여기가 선수기 때문에 네. 이쪽을 붙이게 되면 이렇게 약간 비켜가더라도 여기 나오는 것이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나오더라도 이쪽을 막는 자세가 좋고요. 또 여기는 바로 잡히는 모습은 또 아니거든요. 또 여전히 차단도 있고요. 네. 따로따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지금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돌들을 다 연결시키기 위해서 보여주신 대로 미는 것이 선수고요, 백이요. 찝는 게 선수죠. 여기서 이 날일자 되어 있는 흙의 자리에 입구자로 붙여서 이렇게요? 네, 이 악수를 하고 연결을 하는 것은 어떤가요? 지금 흙이 의도인데요. 아, 이렇게 하게 그렇군요. 되면 네. 그냥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했을 때 네. 악수 두 개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는 뭐좀 눌러주더라도 괜찮다. 네. 다음에 또 여기가 선수고 이런 데가 선수가 되잖아요.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네. 아, 이 전체를 다 연결을 하기 위해서 악수를 계속 두어가는 것은 백도 좋지가 않겠네요. 네, 최대한 악수를 어쩔 수 없을 때만 둬야 되고요. 네.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 악수는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고 이것도 안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갈라가더라도 생각보다는 만만치가 않거든요. 충분히 따로 싸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두점 때리는 자세도 좋고요. 근데 지금 흙이 이 백의 밭전자 사이를 가르고 나왔잖아요. 네. 이렇게 붙여서 따로 수습을 하는 이 발상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지금 상황 자체가 흙 모양이 조금 안 좋거든요. 네. 이런 자세 자체를 좀 안 좋아합니다. 근데 백은 갈라가더라도, 갈라지더라도 이 두 돌이 중앙 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네. 타기한 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좀 바둑 팬분들이 갖고 있는 인식 중에서 돌이 차단이 되면 굉장히 좀 불안해하세요. 공격당할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중앙으로 이제 떠 있는 돌은 충분히 가볍게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갈 데가 많으니까요. 네. 앞으로 좀 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혹은 이쪽에 처리를 아직 못했는데 네. 백의 돌이 왔을 때 이쪽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중앙을 가다 보면 이 좋은 데는 백이 가 있고 네. 또 여기도 아직 처리가 안 돼 있고요. 그렇네요. 상변에서 백이 이득을 취할 수 있으면 충분히 가볍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붙여갔습니다. 이때 좀 어렵고요. 뭐 최정 선수는 당장 이렇게 두는 것은 이쪽을 끊었을 때 뭐 여기를 두면 패를 하면 되고 네. 뭐 늘면 한다면? 또 여기가 선수거든요. 이렇게 하고 네, 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중앙돌은 꽤 가벼워졌기 때문에 뭐 충분히 둘 수가 있거든요. 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귀에 찝는 수도 악수라고 지금 당장 두지는 않네요. 아마 여기까지 두면 둘 가능성이 높아요. 아, 네. 이렇게 두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집더라도 단수 치고 늘게 되면 이쪽에 있어야 될 돌이 여기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네. 최대한 악수는 나중에 해야겠다는 거죠. 네. 피치 못할 상황에. 아, 지금 이 부분에서 흑백의 행마가 정말 재밌습니다. 젖혔고요. 신민 선수는 굳이 여길 나오겠다는 생각이 아니에요. 네. 뭐 이렇게 하면 이쪽을 둬서 여기 악수를 하나 받아먹고 이렇게 받아주겠다. 그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어차피 여기 한수 투자하는 것은 뭐 충분히 할 만큼 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여기 한 수가 그렇게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럼 여기서 백이 그냥 늘지 않고요. 젖혀서 흑의 흠집을 좀 만들어내고 변의 차단을 노리는 것은 어떨까요? 제 선수를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네. 이제 이렇게 하면 이 악수도 해야 되고요. 네. 여기서도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두면 다시 이렇게 했을 때도 수상전이 확실하지가 않고요. 일단 가장 문제는 여기에 밀었을 때 이 베개 모양이 약점이 너무 많아서요. 여기 두면 안 되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러면 단수가 아니라 가만히 빠져서 양쪽을 노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두면 아마 다시 받을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축은 당장엔 안 될 거고요. 아 그렇군요. 네. 뭐 축이 되더라도 또 이쪽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또 이렇게 해도 이렇게 느는 것은 여기가 터져 있기 때문에 네. 집이 안 되고 중앙은 역시 열고요. 이렇게 보면 항상 이렇게 둘 수도 있고 뭐 그냥 밀 수도 있고요. 네. 좀 열습니다. 최정 선수가 아이스 좀 재밌는 수 같아요. 보면은 네. 받았을 때 이 교환을 하고요. 이제 여기는 지금 이렇게 받는 것은 이건 그냥 끊거든요. 이 수가 상당히 약수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냥 끊을 것이고 네. 이렇게 되면 여기를 막아서요. 다음에 이렇게 붙이고 끊었을 때 여기 또 당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를 받으면 또 이런 수가 남아요. 그래서 먼저 일단 물어봤습니다. 이 수를요. 정말 마음 같으면 바로 치고 싶긴 한데요. 네. 근데 지금 백은 이쪽을 두는 것이 아니라 분명 이쪽을 둘 거거든요. 그랬을 때가 문제예요. 여기서 변을 연결을 하고요. 두 선수가 아직까지는 뭐 전투가 일어나진 않았지만 네. 이 부분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전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몇 수 진행된 행마를 봤을 때는 이 두 기사의 수익기가 굉장히 치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기사들도 오히려 싸움이 나면은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이 부분적인 전투, 부분적인 네. 수익기 이것에서 거의 승부가 나니까요. 그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한 번 더 지키라고 강요를 하고 있고요. 네, 이것도 사실 여기 먼저 두는 것이 정수인데요. 네. 지금 여기 너무 두고 싶습니다. 여긴 약간은 방비가 됐거든요. 네. 차단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은 지금 당장 이쪽은 백이 좋네요. 네. 아. 아닌가요? 네, 이건 백이 좋습니다. 네. 문제는 이렇게 교환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좀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이쪽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뒀어야 되는 여기 느는 자리를 네. 두지 않았습니다. 여기 뒀을 때 여기 나가는 수가 강력해지고요. 이렇게 하면 연결하려면 이렇게 두는 것은 지금 여기 봤더라도 차단이죠. 네. 또 백은 여길 두고 이렇게 해야지만 연결이 됩니다. 근데 정말 악수예요. 그리고 그건 여차하면은 이렇게 둘 수도 있긴 있거든요. 이것도 많이 나가긴 했습니다. 이 수는요. 심리전인 수예요. 이제 보통이라면 이것을 두고 받을 때 여기를 두면 이건 무조건 받아야 되거든요. 네. 원래 이렇게 되는데 사실 여기를 받더라도 둬야 됩니다. 그러면 굳이 상대에게 기회를 이 선택권을 줄 필요가 있었을까요? 지금 여긴 두더라도 충분히 싸울 수 있다는 거고요. 최정 선수가 상대에게 좀 시간을 쓰라고 하는 수법입니다. 참 묘한 심리전이 오고 갔습니다. 여기서요. 지금 방향을 이 아래쪽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이 전투가 조금 더 광범위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가요. 네. 이 신민진 선수의 뭐 최근 약간 창의력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정말 생뚱맞지만 여길 두니까 보통 여길 둬야 되거든요. 네. 가만 보면은 여길 두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도움이 되나요? 축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요. 정말 묘한 곳에 네. 지금 이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딱
수축이 아니에요. 그렇네요. 네. 사실 이쪽은 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백이 안 받기는 너무 답답한 형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안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두기 때문에 바로 타격을 받거든요. 네. 지금 굉장히 좀 창의력인 수가 나왔고요. 이러면 다시 최정 선수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대가 어디를 두더라도 지금 여기 둘 것이 분명해 보이거든요. 네. 만약 여길 뒀는데 백이 이런 쪽을 받아야 된다. 네. 그러면 정말 대약수예요. 대득이에요, 이 수는요. 왜냐하면 이렇게 됐어야 정상이거든요. 네. 이거랑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손을 돌리고요. 가고 싶었던 자리였습니다. 여기 석과 문제인데요. 이제 만약에 안 되면 여기가 안 되면 참아야 됩니다. 신민준 선수의 번뜩이는 수가 등장을 했는데요. 자, 이 전투가 큰 전투로 이어지지 않고 신경전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흐름은 어떨까요? 뭐 초반은 서로 무난하게 진행이 됐었는데 이 부분적인 전투가 이제 막 시작됐거든요. 거기서 이 최정 선수가 약간은 비틀었고 네. 바로 이 신민 선수의 번뜩이는 수가 나왔습니다. 네, 싸움 이제부터 시작될 것 같아요. 신민준 선수와 최정 선수 초반부터 피튀기는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고요. 자, 이후 진행되는 수수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 타이젬 국가대표 최강리그 비조 리그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정 선수와 신민준 선수의 대결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프로필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랭킹은 3위와 22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2승 2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첫 대국은 2014년 3월 최정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고요. 이 두 선수가 두어진 대국이 모두 2014년과 15년에 있었던 대국이에요. 굉장히 좀 오래전 일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 전적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최정 선수는 이 랭킹이 약간은 떨어져서 네. 22등에 머물러 있고요. 최정 선수가 어디까지 랭킹이 상승할지 이것도 좀 굉장히 관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최정 선수의 랭킹이 4개 단위 떨어져서 22위 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최정 선수가 과연 10위권 안쪽까지 갈 수 있을까? 그것도 정말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이 최정 선수가 이 전반적인 운영 능력에서 네. 이 정상급 건들보다는 좀 약하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요. 그 점만 보완이 된다면 네. 좀 더 높은 곳까지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최정 선수가 목표했던 바는 계속 이루어 나가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의 성장은 정말 어렵거든요. 네. 앞에 있는 선수들이 정말 다 쟁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빠르게 가기는 어렵습니다. 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한 계단 올라가는 게 정말 힘든데요. 처음에 최정 선수가 남자 기사들과 대등한 승부를 하고 싶다는 이 목표를 밝힐 때만 하더라도 좀 실현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증명해 보였습니다. 지금 모든 목표를 그야말로 더 빠른 시간 안에 이뤄낸 선수거든요. 네.
뭐 그만큼 뭐 이 선수는 뭐 가능성도 충분하고 그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이 남자 기사들, 1인자들을 존경한다. 네. 이런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최정 선수를 존경하는 선수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여자뿐만 아니라요. 네. 남자 기사들도 많이 있어요. 이쪽을 가니까 이쪽을 받았고요. 이 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지 못한다면 여기는 어차피 수가 없다. 지금 그렇게 보고 둔 수거든요. 하지만 이 수는요. 약간 의외인 것은 이제 보통 지금 이렇게 두고 이렇게 뒀을 때 좀 강력한 것인데 지금 이 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입구자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약간 의외가 아닌가 싶긴 한데요. 이제 아마 이렇게 두고 지금 이렇게 두는 수를 노리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긴 하는데 좀 아깝긴 합니다. 일단 결국은 이 자리는 지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무조건 한 수를 둬야 되는데 일단 그걸로 받아내기는 좀 아깝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약수를 또 두면 사실 이렇게 뒤로 받으면 그렇게 큰지가 의문이거든요. 귀의 맛을 노릴 수 있지만 또 변, 흙이 지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아까울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해도 쓰면 되는데 이제 약간 비틀었는데요. 결국 여기서 이 귀 쪽에서 득점을 못하면 그것은 실패였습니다. 백이 먼저 이 상중앙 쪽으로 붙여둔 수가 악수가 되어서 흑이 단수 쳤을 때 큰 이득이 되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흑이 이 아래쪽 한 칸 사이를 들여다본 것이 이 하변 흑 한 점 쪽으로는 조금 악수가 되지 않을까요? 네, 분명히 이쪽으로는 좀 악수거든요. 뭐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고 또한 지금은 여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공격을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악수지만 이게 나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요. 다 받아주게 된다면 이건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긴 합니다. 네. 아직 활용 수단이 남아 있군요. 네. 근데 여기는 아직은 미지수인데 네. 근데 여기는 확실히 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자리가 아니었는데 여기가 악수가 돼 있고 뒤로 후퇴해야 된다. 네. 이러면 타격이 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접전에서 백의 악수를 받아낸 흑이 약간 포인트를 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말 번뜩이는 한 수가 네. 이 신민준 선수의 득점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투가 아래쪽까지 연결이 될 줄은 몰랐는데요. 최정 선수는 이제 만약에 이렇게 반발을 하면 이것을 결행해서 이제 흙이 뒤로 받을 수밖에 없을 때
여기 먹는 것도 있고 이 정도의 바꿔치기라면 뭐 100이 충분히 할 만하다. 네. 이렇게 판단했는데요. 이 교환으로 인해서 여기 붙이는 수가 안 됐습니다. 네. 지금은 뭐 이 교환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쪽을 받으면 이쪽을 역습하는 이런 방법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네. 백도 흑의 약점을 노릴 텐데요. 그렇다면 백이 젖혀갔을 때 흑이 바로 막아갈 수 있는 건가요? 하지만 이렇게 두는 것은 이 자체로 꽤 많이 당했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여기는 악수는 뒀지만 네. 이제 보통 이 자리가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젖히니까 이렇게 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당한 것을 여기서 보상을 받았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일단 아까 이렇게 있는 거랑 지금 이렇게 있는 거랑은 중앙 쪽으로는 정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지금 단수가 쳐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흑은 계속해서 중앙 두텀을 가져가고 싶을 텐데요. 그러면 백이 젖혀갔을 때 흑도 계속해서 버티면서 싸울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이거는 받고 싶고요. 네. 이렇게 악수 교환을 하면 네. 사실 여기도 쓸 때 뭐 이렇게 두는 것은 끊더라도 여기가 선수기 때문에 안 되고요. 치받고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것도 한 칸을 띄게 되면 수가 부족합니다. 그렇네요. 네. 세 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쪽의 변화가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별 수가 없다면 중앙 쪽의 손해가 상당히 아파 보이는데요. 이렇게 있다고 네. 보시면 이것도 선수, 이것도 선수. 오히려 이 전체가 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 아직도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뒤에는 득점을 해야 되거든요. 네. 중앙 쪽에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귀에서 맛을 노려봐야 되는데 수를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먼저 들어가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두고 이쪽으로 교환해서 수를 낼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상당히 크게 났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쪽을 두면요, 아마 이거는 이쪽으로 받을 겁니다. 바로 하기는 어렵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백이 잡혀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기를 하나 늘어야 되는데요. 이 수가 워낙 악수기 때문에
이건 다시 돌아갔거든요. 아, 네. 이제 그렇게 진행됐을 때 여기는 원래 그대로인데 네. 이것만 악수를 준 거예요. 집으로는 엄청난 손해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선택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야말로 원래 여긴 지켰어야 되고 네. 지금 이 대악수를 한 거예요. 지금 이 모양에서. 네. 이거는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고요. 그냥 두게 되면 뭐 이렇게 두는 것은 이렇게 하면 여기 약간 안형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공격당할 일은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선수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선수가 되고요. 뭐이 정도가 가장 무난해 보입니다. 당장 귀에서 수를 내기는 어렵고 수순을 통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입구자로 붙였습니다. 역시 귀의 맛을 노리고 있는 건데요. 근데 구수는 안 되거든요. 지금 이 수는 네.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생각인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또안 되거든요. 이제 여기서 한 점이 잡히는 것을 방비하기 위해서 가만히 늘어둔다면, 이렇게요? 네. 그러면 이 수는 어차피 선수였기 때문에 좀 의미가 좀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 이쪽으로는 이 수가 나지만 이렇게 하고 또 여기가 선수가 되고요. 네. 아직도 못 살아 있습니다. 아, 안녕이 확실하지가 네. 않네요. 집으로는 이득을 볼수 있지만, 또 아직 전체적인 안녕적인 측면에서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다시 공격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뭐, 득점은 했지만, 그동안의 이 악수를 둔 것과 이 내준 실점이 커 보입니다. 네. 사실 이 정도를 얻기 위해서 여기를 희생하고 지금 여기 악수를 둔 것이 아니거든요. 희생의 대가가 너무 작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혹시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는 건가요? 괜찮은 건가요? 그 지금 여기를 나가면 네. 일단 이 교환을 하고요. 근데 너무 좀 어렵긴 합니다. 뭐 네. 이렇게 다 악수를 하고 어떻게든 여기를 끊는 것을 성공을 시켜서 득점을 하겠다. 덩치가 점점 커지고 네. 있는데요. 좀 위험한 발상이긴 한데요. 네. 아, 진짜 그거네요. 와. 근데 모양이 이 관통을 당하는 형태잖아요. 네. 정말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는 꽤 무리같이 보여지는데요. 우선 이렇게 손해를 먼저 보고 시작을 하면은 3-3 침입했을 때 아까 보여주신 변화도 대로 그냥 이어서 흙도 넘겨주지 않을까요? 그 지금 최정 선수의 생각은 지금 이거는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네. 그런가요? 가령 원래는 빵 때문에 줬어야 되는데 네. 이제 이렇게 뒤를 물러난다. 이제 그러면 여기 한 집이 있고 네.
아마 다시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살릴 수가 있다. 아. 지금 이런 뜻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리고 강하게 이렇게 잡으러 오는 것은 이렇게 되면 잡으러 올 수 있는데 네. 이제 여기가 선수고요. 여기가 선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한 집, 여기 한 집이 난다. 네, 여기는 이렇게도 패는 납니다. 이제 패는 나긴 나는데 네. 네. 이제 워낙 이제 흙도 좀 악수가 되니까요. 네. 이렇게 큰 패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흙도 부담이 된다. 이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단 여기서 이렇게 뒤로 물러나게 하겠다는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패석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한 점을 움직여 나갔고요. 두 선수 모두 약간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여기 한 점을 잡혀서는 뭐 최종 선수는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안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신민준 선수도 이렇게 쉽게 도주진 않을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둘 수 있는 수는 이렇게 두고요. 여기도 쓸 때 이쪽을 둘 수도 있지만 여기로 둘 수도 있어요. 아, 그게 귀 쪽으로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두게 되면은 백이 끊었을 때 이 교환을 한 다음에 이렇게 연결했을 때 잡힐 수 있습니다. 네. 네, 흙도 버티고 싶긴 한데요. 아. 결국 이렇게 두고 지금 이렇게 해서 연결이거든요. 네. 끊을 수 없습니다. 여기 단수가 선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은 그야말로 백이 일단 여기서 집으로 득을 보고 중앙도 일단은 막은 거예요. 네.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최정 선수의 의도이기 때문에 흙도 비틀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엷은 형태이기 때문에 흙이 최대한 버틸 수 있는 수단이 남아 있고요. 네. 이 모양 굉장히 안 좋지만 뭐 일단은 이 차단이 되면 뭐 네. 이런 수들이 다 말을 해 주니까요. 반드시 이 수를 의미 있게 만들겠다. 네. 네, 그런 뜻으로 보여지네요. 아니면 흙이 버텼을 때요. 네. 백은 이 한 점이 잡히는 것을 방비해야 되잖아요. 네. 밀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보여주신 대로 이 두 점 머리로 젖혀가면은 어떨까요? 네, 이렇게 둘 수 있긴 한데요. 이것은 일단 그냥 있더라도 결국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연결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그렇게 했다고 보기가 네, 어렵나요? 잘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네. 혹시 못 살아있죠. 뭐 최정선 선수는
일단 여기는 막아야 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혹시라도 진행이 되면 이빵 때림 때문에 이 바둑 전판에서 주도권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아까 보여주신 변화도에서 조금 더 수순을 진행을 시켜서 흙이 버텼을 때요. 흙이 백이 밀어가서 버티는 변화 보여주셨잖아요. 네. 여기서 흙이 이었을 때 그냥 이 정도에서 막는 것은 어떤 건가요? 이쪽으로요? 네. 그럼 여기서 사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두고, 여기 1이니까. 네, 똑같죠. 수순만 바뀐 네, 거네요. 똑같습니다. 어차피 그리고 여기를 끊었을 때요. 네. 이건 나갈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두기 계속해서 약점이 때문에. 네. 남아 지금 있습니다. 약점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국 이렇게 하고 이 모양 자체가 백이 굉장히 안 좋은 것이 이렇게 네. 두면 받아야 되고 또 여기를 두면 여기 또 받아야 됩니다. 네. 또 굉장히 좀안 좋은 모양이긴 해요. 최종 선수가 조심해야 될 것은 혹시라도 이렇게 막았을 때 이것도 보긴 해야 됩니다. 그게 초강수인데요. 네, 이렇게 두게 되면은 여기 끊는 것도 안 되고 지금 여기 당장의 약점을 노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이거는 안 되네요. 백이요. 역시 버텼습니다. 최종 선수도 이 입구자 붙이는 수와 한 칸을 나가는 수,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거거든요. 뭐 본인 스스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과연 최정 선수는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우상규의 변화는 잠시 후에 계속 보시겠습니다. 2020 타이젬 국가대표 최강 리그 신민준 선수와 최정 선수의 대결. 초반부터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거기를 바꿨어요. 지금 강수거든요. 네. 왜냐면 이렇게 두고 지금 이렇게 뒀을 때의 대비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거는 아마 네,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요. 최정 선수는 네. 여기 뒀을 때 지금 여기를 끊겠다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두게 되면 네. 여기가 선수기 때문에 때리면 이어서 지금 여기가 훨씬 더 크다는 거거든요. 네, 여기를 잡을 수 있으면 이두 점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게 되면 여기가 패가 나기 때문에 네. 이 패는 지금 당장에 패감이 없습니다.
네, 가능하겠네요. 네, 지금 이렇게 두면 네. 여길 끊었을 때 흑의 용수가 맞닥뜨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흑의 정수는 가만히 이어두는 것일까요? 네, 지금 이것이 보통으로 보여지네요. 두 선수의 부분 수익기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최정 선수는 이미 입구자로 붙였을 때부터 이 그림을 다 그리고 있었겠죠. 네. 여기까지 읽지 않으면 둘 수가 없거든요. 네. 이 수가 성공을 하더라도 흑이 우세한 건 사실이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둘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충분히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최정 선수는 역시 한 번에 무너지는 선수가 아니에요. 그렇네요. 이제는 최정상급의 기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 때도 좀 능력을 네. 발휘합니다. 깊은 수익기 두면서 최악의 상황을 면했습니다. 한 점을 나가고 막는 것까지 가능했군요. 또 어쩔 수 없이 여기는 참아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여기도 쓸 때 이때가 약간 문제인데요. 일단 여기를 당장에 안 받는 것은 일단 여기는 되는데요. 이쪽은 됩니다. 근데 이쪽에 문제가 생겨요. 지금 여기까지 계산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두고 손을 뺄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것은 일단 여기가 굉장히 또 악수고요. 나중에 네. 이렇게 하고 여기 끊는 수도 있고요. 아, 자충이 채워지네요. 네. 여차하면은 해서 여기가 끊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네. 잡으러 올 수는 없습니다. 보강을 했다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또 어쩔 수 없이 이 정도로 해야 된다. 네.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백이 선수를 잡기 때문에 최악은 면한 것 같습니다. 네. 빵 때림 주는 것도 못하게 했고 네. 일단 틀어 막았으니까요. 흐름을 놓치면서 상대에게 크게 포인트를 내어줄 수 있었던 장면이었었는데요. 최정 선수가 수습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하면서 바둑을 조금 길게 끌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여기서 실점의 정도가 제가 보기엔 집으로 손해본 것은 크게 없고요. 네. 이 악수를 전부 했다. 딱 그 정도 같습니다. 원래 좀 안 할 수 있었던 것을 네. 이제 전부 다 교환해서 처리를 한 것이죠. 그렇다면 뭐 실제로는 그 손해본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런 사실 귀 같은 자리가 굉장히 맛이 나쁘잖아요. 네. 아무리 지켜두더라도 계속 사실 신경 쓰이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도저 전부 없애긴 했습니다. 네. 도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악수가 조금 추가가 됐고요.
신민준 선수도 사실 여기 두고 싶긴 한데요. 근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돼요. 백액의 끊김을 당하면 패도 안 나고 바르는 건가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이것은 뭐 이렇게 두고 이런 걸 두게 되면 네, 여기도 패가 가능하고요. 또 이쪽으로도 조금 나중에 이렇게 했을 때도 좀 달라지긴 하거든요. 네, 이것이 없으면 오히려 이렇게 하면 되긴 합니다. 근데 다시 또 이쪽이 생겨요. 네, 복잡합니다. 아무리 거북등은 60집이라고 하지만 귀가 다 잡힌다면은 회계 손해가 더 크겠죠? 네, 지금 역기를 끊는 것은 지금 이런 바꿔치기가 예상이 되는데, 아, 네, 너무 커 보입니다. 네, 네. 지금 흑이 상당히 많은 집에서 백이 거의 20집 가까이 나니까요. 거꾸로 흑의 집이 백의 집으로 변했기 때문에 안팎으로 계산하면 상당한 차이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전부 다 감안해야지 60집인데, 네. 이건 정말 눈앞에 보이는 40집입니다. 단수로 보강을 했습니다. 가는 이상한데요. 그런가요? 지금 여기를 두면 여기 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둔 거예요. 아, 그한 수를 거기에 가 있을 이유가 없는 네, 거군요. 지금 여기에 가 있을 이유는 네, 여기는 이 수보다도 좀 못하고요. 그 이유는 이렇게 하고 만약에 여기를 지켰다고 했을 때 어차피 이게 안 됩니다. 여기가 선수기 때문에 네, 안 되죠. 네. 지금 여기 있을 이유는 없는데요. 네, 이 수는 확실히 이상했습니다. 그 수가 두어지자 AI 승률 그래프도 조금 더백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 것부터 손해예요. 지금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지금 여기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가 낫고요. 네. 차라리 안쪽으로 지키더라도 여기보다는 난것 같은데요. 이 단수가 거의 공백에 가까운 거군요. 사실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네. 조금 더 실리적으로 보강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제자리 걸음을 조금 한것 같습니다. 꽤 이상한 것은요, 만약에 여기를 지켰다고 해도 지금 이렇게 칠수 있는 것을 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 이유가 없어요, 여기 둔 것은. 정말 혹시 이으려다가 마우스미스를 한건 아니겠죠? 아, 이 선수들이 그 주에 있는 대국을 온라인으로 둘지 오프라인으로 둘지 서로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대국은 국대실에서 대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아닌데요. 네. 아, 근데 정말 좀 의외긴 합니다. 근데 지금 네. 어차피 여기 이으면 지금 여기를 막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여기 둘 이유가 없는데요. 이 차단 맛을 노리는 이 수순에 있어서 조금 착각이 있지 않았나?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수가 실수했던 이유는 뭐 어딜 두더라도 손해거든요. 심지어는 여기 이어도 손해입니다. 이어도 둘 이유가 없어요. 네. 지금 이것이 없어야지만 이렇게 두고 여길 망갔을 때 나중에 끊는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길 둬서 없앤 거예요. 확실히 수습하는 과정에서 최정 선수가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최정 선수의 정확한 수읽기도 있었고 신민준 선수의 실수도 있었고요. 약간의 뭐 실수로 인해 그 차이가 더 좁혀진 것 같고요. 네. 일단 이렇게 이었을 때 보시면 여기에 일단 악순 뒀지만 또 이쪽에 끊는 약점이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도 크게 불만은 또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아무래도 계속해서 두터워진다면 네. 이 흙이 활용하는 것보다는 여기 공격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요. 좀 더 악수가 될 거예요. 또 무난한 것은 여기 있는 것이고요. 선수를 잡기 위해서는 뭐 손을 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여기 끊었을 때 여기를 또 잡혀야 됩니다. 약점이 생기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두면 다 잡히죠. 네. 꽤 두터운 자리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것은 너무 더워 보입니다. 네. 네. 연결을 했습니다. 두텁게 연결을 해두면서 이 상단 쪽에 흙의 약점을 노리고 있고요. 네. 아무리 봐도 사실 이수는 네. 정말 믿기지가 않는데요. 왜냐면 여기가 딱 이만큼 손해 같아요. 여기를 둘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를 둘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두면 여기를 이어서 안 되잖아요. 네. 만약 여기서 이게 있었으면, 이쪽이 있었으면, 어차피 여기는 단수치면 끊을 수 있거든요. 네.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쓸래? 여기 쓸래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선수잖아요. 네. 딱 이 차이 같아요. 지금 뭐 집으로 보면은 꽤 손해를 본 거네요. 최소 5집인데요. 네. 약간 믿을 수 없는 좀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이 대국은 국대실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게 제가 오늘 기원에서 최정 선수를 만났어요. 네. 아까 저희가 잠깐 대국장을 가긴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선수들이 오는 까지 못 봤는데요. 오늘도 국대실에는 이 몇몇의 선수들이 개인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선수들이 집에서 혼자 하기보다는 네. 나와서 하는 것을 좀 선호하고요. 또 너무 오래 집에 있다 보면은 답답하긴 합니다. 네.
실점을 의식을 하고 있는 것인지 왠지 좌상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두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쪽 지키기보다는 좀더 발빠르게 처리를 했고요. 최종 선수도 이렇게 두는 것은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압박을 받으면 다가와서 여기가 자연스럽게 지켜지거든요. 그것을 신경 쓰고 정석 선택을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고 여기가 살아 있어야지만 이쪽을 마음대로 노릴 수 있고요. 네. 또 이렇게 오더라도 손을 뺄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중앙 두터움보다는 백의 완생이 더 중요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승부처는 아무래도 여기에 모양, 여기에 타겟, 그 승부처가 될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통이라면 이쪽 둬야 되거든요. 원래 여기는 사실 여기 직해 정석인데 네. 여기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두텁고 여기도 네. 악수가 돼 있기 때문에. 화변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요. 보통의 형태라면은 좌변까지 완성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금 배석은 화변이 더 급합니다. 특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면 이쪽 모양은 결국 여기 두텀과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공격 자체가 뭐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빠져나갈 데가 별로 없어요, 여기는요. 이제. 백의 두터움이 기다리고 네, 있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최정 선수도 이 선수를 잡고 싶긴 한데 이 선수를 잡는 정석을 했을 때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 선수를 잡을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이러다 보면은 여기 잡고도 질 수가 있어요. 가령 여기 와서 이만큼 당하고 또 이쪽은 이쪽으로 당해서 또 당할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럴 바에는 일단 여기는 최대한 정수를 두고 여기는 흙이 두더라도 분명히 주도권은 백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더 낫다고 본 겁니다. 최정 선수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우선 실리적으로 밸런스를 맞춰가고 있고요. 공격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은 선수를 뽑기 위해서 조금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요. 방금 보여주신 변화도처럼요. 근데 지금처럼 우선 실리를 차지하고 천천히 두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시 하변으로 향했고요. 뭐 지금 이렇게 뒀다는 것은 역시 최정 선수도 강약 조절까지 뭐 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좀더 신의였을 때는 사실 거친 모습만 두각을 나타냈었는데 네. 뭐 지금 최정상이 된 이후에는 공격이면 공격, 혹시 강약 조절, 강약 조절 전체적인 면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네. 최근에 마무리까지도 꽤 좋아진 모습이고요. 최정 선수를 상대하는 기사들이 보통 최대한 안 싸워주고 좀 운영 쪽으로 가서 이기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만 좀 보완이 되면 최정 선수가 더 발전할 것 같아요. 네. 보통 기사들의 성장이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신예 기사 시절에는 보통 한 가지 그 장점으로 인해서 관심을 받다가 점점 성적이 좋아지면서 이 단점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전투력이 굉장히 좋은 기사들은 좀 경솔한 부분이 있고요. 또 후반 마무리에 있어서 약점을 드러내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네. 뭐 최근에 뭐 신진서 선수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부분이 이제는 없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이 강점이라고 할 정도로 보완이 됐고요. 네. 점차적으로 경솔한 부분도 이 노력을 통해서 꽤 많이 보완하곤 합니다. 지금은 약점이 있어서는 이 최정상급으로는 가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거의 다 갖추고 있어야 되고, 이 어느 한 부분이 더 특출나야 되고요. 최정 선수는 뭐 중반에 특출남이 있기 때문에요. 네. 보완해야 될 부분만 조금 보완한다면, 정말 무서운 선수로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일류로 갈수록 전반적으로 실력이 다져져 있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중에 가장 무기가 되는 특출나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야 또 초일류 사이에서도 경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흑이 하변 두 칸으로 벌려가자. 이제 백도 이 석점이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이수는요, 지금 뭐 방어적일 수도 있지만 공격적일 수도 있어요. 네, 이수는요. 네. 그 이유는 지금 이수로 인해서 지금 여기가 선수가 됩니다. 여기가 혹시 선수기 때문에 네. 받아야 되잖아요. 공격을 했을 때 밑에서 안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공격적인 수에 가깝습니다. 신민 선수도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중앙 쪽으로 또 악수고요. 다음에 이렇게 행만 했을 때또 이쪽으로도 악수가 되거든요. 네. 최대한 버틴 거죠. 백의 행마를 만들어주지 않기 위해서 가만히 늘어갔고요. 이제는 하변에서 새로운 접전이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신민준 선수와 최정 선수의 비조 리그전입니다.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